오늘 요리는 마늘종 멸치조림입니다. 느끼한 설 음식에 지쳐 계신가요? 이렇게 만드시면 느끼함을 잡아주고요. 그리고 멸치의 그 감칠맛 때문에 아주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. 마늘종 200g을 5 내지 6cm 길이로 잘라줍니다. 마늘종 끝은 한 0.5cm 정도를 잘라서 버려줍니다. 마늘 열알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. 마늘 열알은 편으로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 두 개를 준비하시는데요. 하나는 초록색, 하나는 붉은색으로 준비했습니다. 채 썰어 준비합니다. 물이 끓으면 소금 반 큰술을 넣고 마늘종을 넣고 난 다음에 30초 동안 데친 후에 찬물에 씻어줍니다. 잔멸치 40g을 마른 팬에 볶아줍니다. 식용유 한 큰술을 두르고 썰어두었던 마늘을 노릇하게 구워줍니다. 간장 1.5큰술을 넣어줍니다. 맛술 3큰술과 물엿 1.5큰술을 넣어줍니다. 설탕 한 큰술을 넣어줍니다. 고추장 두 큰술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. 양념이 끓으면 청양고추를 넣고 멸치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. 마늘과 마늘종도 넣고 섞어줍니다. 불을 끈 후 참기름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. 마지막으로 통깨를 솔솔 뿌려줍니다.